배우 경수진이 내년 최고의 기대작 드라마인 사자에 합류했다. 31일 드라마 사자, 가제, 연출 오진석, 극본 김재영의 제작사 주식회사 빅토리 콘텐츠와 주식회사 마운틴 무브먼트 스토리에 따르면 경수진은 사자에서 사회부 기자 박현수 역으로 출연한다. 사자는 인간에게서 희망의 답을 찾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쫄깃한 로맨스 액션 추리 드라마다. 사랑하는 남자를 잃은 여형사가 우연히 똑같이 닮은 남자를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새로운 컬러의 로맨스와 미스터리적인 요소 속에 담아낼 예정이다. 앞서 박해진과 나나가 각각 1인 4역의 남자 주인공 정일훈과 강력반 형사 여린 역으로, 곽시양이 엘리트 경찰 최진수 역으로 출연이 확정된 데 이어 경수진은 사회부 기자이자 여린의 친구인 박현수 역으로 등장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인물로 분한다. 경수진이 연기할 박현수는 출중한 능력을 지닌 사회부 기자로 냉정하고 이성적인 성격으로 기자다운 집요함과 추리력으로 시청자를 만족시킬 캐릭터다. 현수는 친구 여린 나나의 죽은 연인 동민 박해진과 똑같이 생긴 남자를 보고 진실을 쫓게 된다. 제작사 관계자는 현수는 기자로서는 냉철하지만 친구 여린에 대한 위리와 뜨거운 열정을 지닌 캐릭터라며 배우 경수진만의